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이틀을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글씨에 동작을 넣겠습니다. 모션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 효과, 종료 효과, 모션 흐림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작 효과를 한번 열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유형의 이렇게 동작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수평 이중 보이기 이걸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멋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했으면은 이렇게 올리고 시작 효과를 닿는데, 만약에 효과를 넣지 않으면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효과 사용 안 하면 클릭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닫고 이제 종료 효과 쭉 내려와서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평 이중 보이기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면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다시 이것을 닫고 밑에 보면 모션 흐림 효과라고 있습니다. 동작이 이어져 가는데 처음에는 좀 흐릿하게 이렇게 시작해서 차차차차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이렇게 열고 여기 선택을 하면 흐림 효과 길이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이렇게 길게 해놓고 이걸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희미하게 안 보이다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죠. 흐림 효과 밀도도, 뭐 밀도 말 그대로의 밀도를 좀 높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모션에 대한 효과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이렇게 세 등분으로 여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앞에 것이 시작 효과를 이제 시작 효과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료 효과를 보여주는데 3분의 1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우리 눈에 글씨가 보이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여기를 잡고 이렇게 좀 좁혀주면 나타나는 동작이 조금 이제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에도 이렇게 좀 줄여주면은 더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사라지는 시간이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두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빨리 나타났다가 다시, 자, 빨리 나타나고 오랜 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의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었으면 이것을 하나의 프리셋처럼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여기다 이름을 짓습니다. 자, 뭐 CCC라고 지어볼까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그리고 이 창을 끄면 됩니다. 이렇게 끄면은 저장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덜 됐네요. 다시 확인. 자, 그럼 여기에 보세요. 여기 CCC라는 프리셋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끌어다 이렇게 쓰면은 보세요. 그리고 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타이틀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항상 다음번에도 우리가 끌어다 쓸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하는 방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면 이걸 선택하고 수정을 눌러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입자 삽입, 요
타이틀에 어떤 입자를 넣고 싶다.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입자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둔 입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 넣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입자가 이 타이틀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자를 가지고 이 타이틀을 더 화려하게 우리가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뭘 넣었으면 밑에 저장을 눌러주어야 여기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됐고, 요 길이가 끝을 딱 찍어보시면 여기 보여요. 10초입니다. 10초. 10초인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요 길이를 눌러서 여기 10초가 나타났죠. 요걸 딱 찍은 후에 15초 이렇게 하고 확인. 또는 눌러서 클릭한 후에 05 하면 5초가 되는 거죠. 자, 5초로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타이틀을 만드는 기본적인 공부를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